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피입니다. 평일에 삼국통일 파트, 고구려사 쪽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전개됐습니다. 수양제 침략, 살수대첩했고요. 당태종 이세민과 영개소문 이야기했고, 안시성 전투와 양만춘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당태종의 침략이 안시성에서 막혔고 영개소문에게 패배하게 되면서 당태종은 후퇴를 했고, 실제로 이제 당태종이 후퇴하면서 위징만 살아있었어도, 제가 말씀드린 위징 기억나십니까? 위징이 버선발로 달려온다, 그 말씀 기억나세요? 위징만 살아있었어도 내가 이 고구려를 침략해서 이런 치욕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실은 지금 고당전쟁은 끝났지만 영개소문은 살아있는 거고, 제가 영개소문 관련 마지막 한 편은 좀 남겨놓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신라와 백제 쪽 가가지고 삼국통일 과정을 이제 진도를 한번 빼볼게요. 사실 고당전쟁이 있기 전에 의자왕이 윤충장군 시켜서 대야성을 공격했고, 대야성의 성주 김품석과 그의 부인 고타소를 죽였다. 고타소가 김춘추의 딸이다. 김춘추가 자기 큰 딸이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루 종일 나무 기둥에 기대어 서서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무슨 외계인입니까? 눈을 깜빡하지 않게? 눈을 깜빡하면서 그때 김춘추가 외쳤던 한마디 말이 내 살아생전의 백제의 멸망을 보리라. 그리고 김춘추가 자신의 고모였던 선덕여왕에게 내가 고구려랑 동맹을 맺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에 가서 영개소문을 만났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어찌저찌 해가지고 중령이북의 땅을 고구려로 돌려드릴게 위해서 내려왔다는 말씀까지는 제가 드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영개소문이 차라리 김춘추와 연대했더라면 당나라의 침략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배후 세력 신라의 지원을 받았다라면 고구려가 굳이 멸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당시 상황으로 백제 의자왕이 참 정치를 잘하고 있었고, 의자왕이 신라의 대야성을 비롯한 40여 개 성을 빼앗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라는 백제 정도로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니 당시 고구려는 백제를 선택했던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김춘추의 외교 활동을 좀 한번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김춘추는요, 고구려와 동맹을 맺고 오려다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김춘추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혼자만의 힘으로 자신 딸의 원수를 갚기 위해 백제를 멸망시켰으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텐데, 김춘추는 어디까지 건너갑니까? 일본까지 건너갑니다.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일본은 원래 백제랑 친했던 나라 아닙니까? 막말로 쪄 일본에 있는 섬 사람들이, 섬 애들이 생각할 때 백제는 자신들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일본과 동맹 맺으러 갔던 김춘추가 거의 바보 취급당하고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춘추는 포기하지 않고 당태종 이세민과 동맹관계를 맺기 위해서, 김춘추가 그때는 선덕여왕도 상당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당태종 이세민이 그때만 하더라도 야, 너희 신라 정도가 뭘 도와봐야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고, 실은 이제 이게 시험 공부할 때막 나오는 이야기인데, 당시 선덕여왕에게, 그러니까 정말 모욕감을 안겨줍니다. 신라가 당태종에게 좀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는데, 너희 신라 없이도 우리는 고구려를 충분히 점령할 수 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랑 동맹을 체결하려면 내 사촌, 당태종 이세민 표현입니다. 내 사촌을 너희 신라로 보낼 테니 여왕은 저리 꺼지라고 하고 내 사촌을 왕으로 받들어라. 그리고 신라 군인들의 옷을 전부 당나라 군인의 옷으로 바꿔 입어라.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당태종 이세민이 선덕여왕에게 꽃씨를 선물했는데, 선덕여왕이 자식이 없잖아. 그리고 좀 약간 늙은 여왕이었단 말이죠, 이제 선덕여왕이. 그러다 보니까 자, 당태종 이세민이 선물했던 꽃씨를 한번 심어보아라. 꽃은 필 것이다. 그러나 꽃에 향기가 없어서 나비가 몰려들지 않을 것이다. 이건 내가 여인으로서 매력이 없음을 당태종이 희롱하는 것이다. 이게 선동요왕 때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당과는 어찌 보면 외교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당태종 이세민이 아니 고구려에게 계작살 내고 나고 거짓골하고 돌아가가지고 야, 내가 위징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렇게 치욕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후회하고 있을 때, 그때 김춘추가 다시 한번 손을 드는데요. 물론 그때 신라 여왕은 선덕여왕에서 진덕여왕으로 바뀌어 있을 상황입니다. 진덕여왕에게 내가 이제 당나라와 한번 외교를 맺어보겠다라고 하니까 신라 내부에서도 그만해라, 이거 국가망신이지 않냐, 고구려랑 동맹 맺으러 갔다가 개뭐 감옥에 갇혔다 오고, 일본과 동맹 맺으러 갔다가 바보 돼서 오고, 이제 다시 당나라까지 동맹을 맺으러 간다는 말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춘추가
그 당나라로 이제 동맹을 맺기 위해 당태종 이세민을 만나는데 중국 기록에 입각하면 당태종 이세민이 굉장히 성대히 김춘추를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혼자만의 힘으로 고구려를 멸망시키기는 쉽지 않음을 당태종 이세민이 이제 실감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김춘추야, 우리 당나라가 너희 신라를 믿고 같이 동맹을 맺으려면 너희가 성의를 보여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춘추가 예 성의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라는 자주 국임을 상징하는 각 왕마다 연호를 사용했으나 이제는 연호를 사용하지 않겠고 당나라 연호를 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신라 관료들의 복색 공복이라고 합니다. 공복을 당나라식으로 맞추겠습니다. 이거 완전 사대죠. 그래도 당태종 이세민이 내가 너의 말을 다 믿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니까 김춘추가 제 둘째 아들 김인문을 볼모로 잡혀놓겠습니다. 바로 이 김인문이 당나라의 볼모로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강수가 그 김인문을 빨리 돌려보내주세요. 청방인문서라는 글이 유명한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놓고 이제 드디어 신라와 당나라가 동맹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645년에 안시성 전투가 있었고 648년에 나당동맹이 체결되고 나당동맹을 체결했던 당태종 이세민은 이제 죽어요, 병으로. 근데 그게 고구려 원정 때 얻은 병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병명은 치질입니다. 그러니까 일설에 의하면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시성에 쏜 활이 눈에 맞았고 그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 측 이야기고 당나라에서는 당태종 이세민이 눈에 활을 맞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럼 똥꼬에 활을 맞은 거지. 하여간 당태종 이세민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 훗날의 당 고종에게 너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고구려 침략을 하지 마라 하고 죽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신라에서 진덕여왕조차 자식 없이 죽어버리니까 김유신 세력을 뒤에 두고 있었던 김춘추가 와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진골 출신의 최초 왕이 김춘추다. 김춘추가 당태종 이세민을 본따서 태종 무열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춘추가 왕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당나라에 외교 사신을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야 당 고종아, 내가 너희 아버지 당태종 이세민에게 꿇어 엎드리고 사대를 맹세한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신라 왕이 됐으니까 나와 당나라의 약속에 신뢰감이 있지 않냐. 다시 한번 고구려 쳐들어가자 라고 하니까 당 고종이 그래 고구려 쳐들어갈게. 대신 너희 신라가 지난번에 우리 아버지 당태종 이세민이 고구려를 침략했을 때 너희가 배후에서 왜 고구려를 공격하지 못했냐. 실은 신라가 도움을 주려고요. 3만 병력으로 고구려 남쪽을 공격했습니다만 그때 백제가 또 옆구리로 치고 들어와가지고 신라가 성을 7개인가 성을 더 뺏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군량미를 갖다 줄 테니까 너희 당나라가 고구려를 정벌하거라. 그래서 고종 때 또 요하 근처까지 와요. 그래서 요서 지역에서 있으면 한강 쪽에서 이제 배 타고 김유신이 책임자가 돼가지고요. 군량미를 쫙 옮겨줍니다. 그럼 당 고종이 군량미 받고 조금 싸우는 척하고 물러가요. 신라 씨발 합니다. 알았어. 다시 쳐들어가게 군량미 다시 한번 부탁. 군대 움직이는 척합니다. 신라는 고생고생 해가지고 또 김유신이 책임자가 돼가지고 군량미를 이렇게 올려줘요. 당나라가 또 군량미만 받아먹고 후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김유신을 아주 싫어하진 않습니다. 김유신도 성깔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차라리 당나라하고 전쟁을 하고 말지언정 이게 무슨 굴욕이고 치욕이냐. 김춘추도 화가 나죠. 그러니까 김춘추가 당 고종에게 야 고구려는 당나라가 공격하고 남쪽에서 우리가 공격하려고 해도 또 우리 옆에는 백제가 우리 옆구리를 치기 때문에 이게 고구려 멸망은 쉽지 않다. 차라리 백제를 먼저 멸망시키자. 백제를 먼저 멸망시키면 남쪽에서 신라가 고구려 공격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그러니까 제발 백제를 먼저 공격합시다라고 신라가 무릎 꿇고 애걸 복걸 납니다. 진짜 그래요. 사료를 보면. 왜냐하면 당나라 입장에서는 고구려 정벌이 먼저지 백제는 바다 건너 있는 섬 같은 나라야. 어찌됐든 간에 육지로는 백제를 못 들어가니까 조그만 나라라고 무슨 백제 정벌에 관심이나 있었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나라가 백제를 정벌한 건 결과론적으로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백제를 먼저 쳐야만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신라의 외교 술 때문에 당나라 군대가 바다를 건너서 백제를 쳐들어오게 되는데 백제는 기원전 18년에 원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고 지금 7세기 중엽의 왕 의자왕인데 젠장 나라 건국 700년 만에 중국 세력 본토에서 쳐들어오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막말로 고구려나 되니까
그 중국 세력의 침략을 막아내고 민족의 방파제적 역할을 한 거지. 이거 백제는요, 중국의 하나의 어디 뭐 성만 또 못한, 아이 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또 백제 대륙 진출설을 또 확고하게 믿고 계신 분들에게는 신뢰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참 백제도 운이 없어요. 왜냐하면 의자왕 말씀도 좀 드렸잖아. 해동 증자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증자가 효심이 대단히 지극했던 중국의 성인 공제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 의자왕이 왕이 됐을 무렵이 거의 나이가 마흔 가까이 돼서 30대 중후반인가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래서 641년인가 의자왕이 왕이 되는데, 의자왕이 왕이 됐다라는 건 무왕의 큰아들인 건 확실해요. 근데 백제 무왕의 큰아들인 건 확실한데 왜 그 늦은 나이까지 태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의자왕의 엄마 쪽 집안이 좀 별 볼 일 없었다. 그래서 혹시 무왕이 선화공주와 결혼했다는 서동요 들어보셨죠? 무왕이 서동이라고 하면 진짜로 의자왕은 선화공주의 아들일까? 만약에 선화공주의 아들이다라고 하면 어찌 보면 김춘추랑은 학렬이 같은 약간 피가 섞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자왕 입장에서는 아버지 무왕이 백제 신라를 정말 싫어했기 때문에 의자왕도 신라에 대한 증오심이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계속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김춘추의 딸까지 이제 죽이는 일이 벌어졌던 거고, 그래서 의자왕이 초창기는 굉장히 정치를 잘했던 것 같은데 조금 늙어서는요, 너무 자기 형제들과 자식들만을 신뢰하는 부분이 있었고, 늙어서 약간 유흥과 향락이 좀 빠지면서 백제의 최고 인물이라고 할 수 있었던 성충 같은 경우도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사약을 먹었던가요? 아 죄송합니다. 이런 건 좀 생각 안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충이 죽을 때 뭐라고 했냐면, 상황 돌아가는 걸 보아하니 중국 당나라의 침략이 있을 텐데 당나라가 쳐들어오면 기벌포에 못 들어오게 해서 당나라군을 막아내고, 신라군은 탄현을 넘어서기 전에 막아내면 우리 백제는 두 나라의 군대의 침략을 다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마지막 충언을 전하고 성충이 죽어버리고, 백제 또 다른 충신 중에 한 명이었던 흥수 같은 경우는 유배를 가 있고, 그래서 너무 좀 약간 향락에 빠져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근데 백제나 의자왕이 정말 운이 없었던 게, 당시에는 항해술이 뛰어나지 않아서 배들이 이렇게 산둥반도, 그 다음 발해만, 뭐 여동반도 이렇게 타고 연안을 타고 이렇게 배들이 침략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당나라 후군이 침략한다고 선 치더라도. 그런데 당시 7세기에 당나라 10만 병력 서정방이 10만 병력을 싣고 배로 바로 우와 서해바다를 도해해서 쳐들어와 버리니, 이거 기벌포 넘어오기 전에 당나라 수군을 맞서 싸우십시오라고 성충이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당나라 군대가 기벌포에 상륙을 해버린 거고, 탄현을 김유신의 5만 병력이 넘어 서버린 거고, 15만 병력이 백제를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제에서는 이제 난리가 났는데, 개백 이야기는 다들 아실 거 아닙니까? 개백 장군이 야 이거 나라가 버텨내지 못할 것 같구나, 망할 것 같구나, 내 처자식이 노비의 삶을 살 것 같구나, 처자식을 죽이고 자신을 따르는 오천결사대를 데리고 황산벌에서 김유신과 만납니다. 그런데 백제 오천결사대가 워낙 중요한 지적 이점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 김유신의 5만 병력이 개백의 오천결사대를 이기지 못하죠. 그런데 신라 화랑 중에 반굴이라는 청소년이 단기 필마로 백제 오천결사대에게 뛰어들어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목이 잘리게 되니, 그 방굴의 죽음을 보고 감동을 먹은 품일이 내 아들 관창이는 어디 있느냐, 너도 방굴처럼 멋있게 죽을 수 있지 않느냐, 나는 네가 나라를 위해서 죽는다라면 나는 정말 영광스러울 것 같다라고 하니까, 관창이 아버지 제가 죽음으로써 이 나라에 보원하겠습니다 하고 또 단기 필마로 개백에게 이제 뛰어드는 건데, 오천결사대가 그 관창을 잡아요. 아 투구를 벗겨봤더니 너무 어려, 이 어린 놈 목을 베우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돌려보내죠. 돌려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관창이 다시 한번 물 한 모금 마시고 또 백제군에게 혼자서 불나방처럼 뛰어듭니다. 끝내 사로잡히게 되고 개백이 목을 쳤고 목을 말 안장에 매달아서 적진에 보냈더니, 와 관창 아빠 품일이 자기 아들 목을 들고 자기 부하들에게 보이면서 내 아들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죽었다, 너희들도 내 아들처럼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저 백제 오천결사들 깨부시자 라고 하니까 어떻게 뭐 중과부적이지 않습니까?
황산벌에서 백제 5천 결사대가 전멸당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자왕이 항복하기 전에 의자왕은 실은 부여성을 빠져나가서 웅진성으로 도망을 쳤었는데, 부여에 있었던 이제 의자왕의 아들 태자 부여융이 항복을 하게 되고 의자왕도 끝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660년 백제의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전쟁, 전투다운 전투, 뭐 황산벌 전투 정도 말고는 제대로 저항을 해보지 못하고 백제가 멸망을 했는데, 그렇다고 백제가 아주 쉽게 멸망한 건 아닙니다. 이후에 백제 부흥운동을 보면 굉장히 치열하게 부흥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근데 멸망할 때, 왕이 항복할 때까지 너무 쉽게 항복을 하게 되니 확실히 백제는 고구려에 비하면 그렇게 국력이 강성한 나라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자왕이 잡히는데, 보통 이렇게 의자왕이 이렇게 항복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자왕을 따르던 삼천 궁녀가 낙화암에서 치마를 이렇게 머리를 두른 채 백마강에 뛰어들었다는 이야기 알고 계시죠? 저도 한참 동안 강의할 때, 야 그거 개구라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제가 낙하암만 한 5번 정도를 가봤거든요. 여름에 가보면 여러분 그렇게 백마강 수심이 깊지 않아가지고 밑에 바위가 보여요. 근데 그 낙하암에서 삼천궁녀가 뛰어내리면, 아니 300명만 뛰어내려도 댐처럼 돼가지고 굳이 죽는다면 사람끼리 부딪혀서 뇌진탕으로 죽는 거지 삼천궁녀가 뛰어들 수 있는 바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확인하려고요, 그 백마강에 다니는 배를 황포돛단배라고 해요. 제가 겨울에 황포돛단배를 타봤는데, 물론 백제가 멸망할 때는 여름이었습니다. 하여간 수심, 이제 가운데 가서 수심을 물어봤어요. 내가 선장님께, 와 수심이 7m래. 여러분 7m면 강에 충분히 삼천궁녀 빠져나가서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삼천궁녀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 당나라 시인 백거이가 살짝 그런 멘트를 한번 날렸었고, 17세기인가 조선의 어떤 시인이 삼천궁녀 이야기를 자기의 시에 잠깐 실었던 것뿐인데, 문제는 이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아 결과적으로 신라 이후에 삼국이 통일되다 보니까 백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 왕 의자왕은 폭군이었다, 뭐 연산군처럼 뭐 주지육님에 빠져 있었다, 삼천궁녀가 웬 말입니까, 진짜로 뭐 다른 저 강의하다 보니까 별의별 질문을 많이 받는데, 어떤 남학생이 진짜 한 잡아내서 혼내고 싶었는데, 선생님 의자왕은 삼천궁녀 중에 몇 명의 여자와 잠을 잤을까요? 진짜 궁금합니다. 진심 궁금했는지. 삼천궁녀가 존재하려면 3천여 명이 궁녀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진짜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문화사 쪽에서 좀 해드려도 되는 거지만, 백제 궁궐터가 어딘지 아직도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공주에는 아마 공산성의 궁궐터가 있었을 것이다, 부여에는 부소산성 안에 궁궐터가 있었을 것이다, 궁궐터이지 않을까라고 가서 보면 이거는 뭐 그냥 지금 이건희 집보다 더 작습니다. 뭐 이제 국남지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미스테리죠 상당히. 그런데 삼천궁녀면 방이 3000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된 이야기죠. 그런데 100%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일제강점기에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너희 왕들은 무능했어 막 그런 걸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의자왕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조금 더 각색돼가지고 이렇게 살이 붙은 것도 사실인데, 이제 그 황포도담배를 보면 무슨 멘트가 흘러내려나, 진짜입니다. 황포도담배를 여러분 부여 낙함에 가서 한번 타보시면요, 어떤 소리가 막 이렇게 마이크 음성으로 막 들려오냐면, 당나라군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망하게 되니 정조관념이 있는 우리 백제 예인들은 자신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꽃잎처럼 낙함에서 뛰어내려서 목숨을 다 바쳤습니다. 이렇게 정조관념이 있는 백제의 여인들과 사랑을 나눴던 백제의 남자들은 참으로 행운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도 안 돼. 지금 패미디 들으면 뚜껑 열려버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그런데 이 생각을 해봐요. 그냥 삼천궁녀는 누가 봐도 뻥이지만, 그게 이렇게 말로 이렇게 구전돼서 전해 내려오면, 아, 그랬나 보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야 백제가 조금 이렇게 규모도 있고 강성했고, 궁녀가 3,000명인데 그럼 군인은 몇 명이었겠습니까? 나라가 꽤 큰 나라였겠다, 이런 느낌을 좀 갖는 것 같아서 삼천궁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완전히 구라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요즘 하기 싫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백제가 멸망했는데, 이제 서정방과 당나라 총사령관 그리고 김춘추가 상석에 앉아가지고 의자왕에게 술을 따르게 하죠.
근데 김춘추가 어떻게 의자왕이 손을 덜덜 떨고 술을 따는데 그 술을 의자왕 얼굴에 찌끄러버리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따위가 감히 내 딸을 죽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김춘추도 자기 딸이 죽고 나서 내 살아생전에 백제의 멸망을 보리라라고 했는데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키잖아요. 그리고 나서 661년에 김춘추가 또 죽는단 말이지. 자기 꿈을 이룹니다. 아이, 김춘추의 이건 처절한 복수국 때문에 백제가 멸망한 거죠. 그런데 백제의 멸망을 신라 혼자만의 힘으로 진짜 해냈으면, 그러니까 신라도 우리 역사고 백제도 우리 역사인데 우리 신라가 우리 백제를 멸했습니다. 근데 우리 신라가 우리 백제를 멸할 때 신라의 힘으로만 그랬으면 제가 절대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이건 진짜 훨씬 우리보다 힘이 셌던 당나라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약소국 백제를 그렇게 멸망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춘추의 큰아들 김범민은 의장의 큰아들 부여용을 밧줄로 묶어놓고 채찍으로 내려쳐버리잖아요. 너희 아빠가 내 누나를 죽였단 말이냐 하고. 이게 백제 입장에서 얼마나 치욕입니까? 의자왕이 진짜로 폭군이었으면 이게 부여지역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1500년 동안 계승되어서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의자왕이 이제 당나라로 끌려가잖아요. 의자왕이 당나라로 끌려갈 때 그 의자왕이 탄 배가 수평선에서 이제 사라져가는데 당시 백제 백성들이 산을 기어 오르면서 의자왕을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배가 수평선에서 사라질 때까지 산을 기어오르면서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의자왕은 중국 땅에서 죽어서 북망산에 묻히죠. 중국 황제들이 많이 들어가서 무덤이 있는 곳에 가서 묻힙니다. 지금 의자왕의 무덤도 없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덤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죠. 무덤 터만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700년의 역사를 간직해 온 백제가 무너집니다. 야. 그런데 백제 붕운동은 복신, 도친, 왕자 풍, 일본의 4만 병력이 와서 백강 전투,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제 느낌의 조자룡 느낌, 흑치상지까지 다음 시간에 이거 이야기하면서 고구려 멸망을 이제 다음 시간에 백제 붕운동과 고구려 멸망, 그리고 고구려 붕운동까지 다음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김춘추와 의자왕 이야기, 백제 멸망 이야기만 하는데도 20분이 훌쩍 지나갑니다. 실제로 부여에 가면 당나라가 백제를 멸망했음을 증명하는 비석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가서 보시면 탑에 어떤 새끼가 글을 새겨놨어. 그 글을 새긴 게 서정방이죠. 내가 백제를 정벌했노라. 그래서 한때 그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백제를 평정하는 걸 기념하는 탑이라고 해서 평제탑이라고 잘못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아, 백제 700년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상.